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제주시 서부도라는 곳에 수협 공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배에서 잡아온 생선들 내리면 그걸 이제 직접 경매하고 하는 그런 수산물 경매장이죠. 그 경매장 입구에 와 있는데 이 입구에 나오면 제주 사람들이 계속 먹어왔던 갈치회, 고등어회 유명하게 만든 원조 식당이 있습니다. 무랑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원조 고등어회, 원조 갈치회는 어떤 맛인지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갈치회를 대중식탁위에 처음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공판장이 가깝기 때문에 아침에 경매를 6시에 해도 한 5시쯤에 와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오는 거예요. 갈치도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갈치에 은비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붉은 갈치는 반드시 비닐을 제거해야만이 노약자나 어린애들한테서 약간의 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쓸 것만 손질을 하고 비닐 제거를 합니다. 이 갈치가 제주 은갈치의 본래 색깔이에요. 이렇게 신선한 걸 얼음물에 담가서 내장을 빨리 제거를 하면은 썰 때에도 탱글탱글하게 썰 수 있어요. 일단 갈치회를 먼저 먹어봅니다. 갈치회는 이게 흰살 생선이잖아요. 담백하고 깔끔하고 고소한 그런 맛. 다른 생선하고 이제 그 비교할 만한 맛은 없습니다. 갈치는 갈치회만의 맛입니다. 이건 드셔보시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갈치회는 진짜 새로운 회의 신세계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주도 와서 갈치회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회입니다. 참고등어예요. 참고등어는 가격도 비싸지만 살이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뛰어납니다. 반드시 국내산이나 제주산 공판장에서 경매한 것만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등어회 그러면 야, 그거 비려서 어떻게 먹어, 그죠? 이거 비리면 제가 회를 먹겠습니까, 제가? 고등어회도 이 등풀 쪽을 그대로 먹습니다. 갈치회가 깔끔 담백했다면 기름진 생선이다 보니까 갈치보다 더 고소합니다. 고등어는 무조건 비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다른 지방 사람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 제주도는 잡아서 넥타리 올라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반나절 이내로 이제 시간이 단축되니까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이 집에 찍어 먹는 소스가 사장님이 즉석에서 만들어요. 제주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예전에는 된장에다가 회를 찍어 먹었거든요. 초된장에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초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아, 이건 쌈 한번 싸서 한번 먹어봅니다. 그대로 무슨 나는 맛이야? 뭐 무슨 고등어가 이런 맛이 나냐? 담백하면서 진하고 뭐 이런 느낌을 느끼려면 퍽점 정도는 먹어야 진짜 고소함이 속에서 아주 그냥 전쟁을 치릅니다. 고기하고 상추 말고 다른 거는 안 넣었어요. 쌈장 조금 넣었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회 자체의 맛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 집에 오면 갈치회나 고등어회 회를 하나 시키고 구이나 조림 같은 걸 하나 같이 시킵니다. 갈치 조림이나 갈치 구이는 한 마리당 한 800g 이상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굵은 걸 사용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딱 3개월 나오는 가장 맛있는 기름기가 있는 걸 1년 내내 저장을 해야만이 손님들한테 가장 좋은 맛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저희는 불을 직화구이를 사용하면서 고기의 맛있는 기름기가 달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직화구이를 하는 게 다른 집하고 좀 틀리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실험한 결과예요. 손님들이 불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름기가 없는 거는 바짝 구워져요.
근데 이렇게 기름기가 좋은 고기들은 이렇게 보글보글, 보글보글 이렇게 구워집니다. 생선 자체를 바로 업판장에서 진짜 좋은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두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툼한 갈치이거든요. 옆에 지름이 있는 쪽에 가시들이 있는데 그것만 제거하시면 갈비 뜯어먹듯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냥 약간 그 고기가 굳어있는 느낌인데 축축하게 젖어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촉촉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서 드셔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